요한복음 예수님이 탁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예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 뭐가 보여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그 율법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 쩔어 있었어요. 자기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느낄 수는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얻을 수는 뭐예요? 없는 거구나. 왜?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지킬 수 있으면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 받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아차 잘못 오해하면 율법이란 건 아무리 지켜봐야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요. 진짜로 율법을 어떻게 해? 진짜로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아 안 받아요? 구원 받아요. 왜? 진짜로 천국 갈 만하니까. 완전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완전히 변질된 죄인이야. 우리 본성부터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변질되어 버렸어.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율법을 지킨다고 해봐야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지키는 것도 아니야. 왜? 본성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잠깐 보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는 분. 아, 이 말을 제가 옛날에 너무 오해해 버렸어.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여기서 행하는 자라는 말은 진짜 율법을 어떻게 진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율법대로 살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돼? 율법을 진짜로 지키면서 진짜로 율법을 대로 사는 분은 하나님하고 천사들밖에 없어. 아시겠죠?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야.
우리는 이미 변질된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율법 못 지켜. 어떻게 돼야만 율법 지킬 수 있어요? 부활해서. 뭐, 그것도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네. 그렇죠? 그냥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지켜. 어떻게 깨어나야 돼? 깨날 때는 뭐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인간의 몸이 아닌, 죄 없는 전혀 다른 몸, 곧 영적인 몸으로 태어나야. 그때야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애쓰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어떻게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3장으로 가면 번역이 잘못됐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게 정반대죠, 그렇죠? 아까 2장에서는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뭐예요? 의롭다 할죠. 이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는 걸 보면 똑같지만,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긴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라? 율법으로는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한 것도 죄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2장으로 돌아가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정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문은 단어가 달라요. 아시겠죠?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또 행하는이라는, 행하는 자라는 말은, 단어가 3장의 율법을 율법의 행위로 할 때, 행위로 하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3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어로 율법의 행위를 에르곤이라고 그래, 에르곤. 에르곤이라는 것은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무엇으로? 노력으로. 이제 여기서는 포이에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장의 포이에테스, 포에테스라는 말은 시인이란 뜻도 돼요. 시인. 시인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poet라고 그래요. poet. 그거를 이제 히브리 헬라 말로 포에테스로. 시인은 어떻게 시를 써요? 속으로부터 어떻게? 우러나와서 그냥 써요. 모차르트는, 작곡가 모차르트는, 진짜, 모차르트는 뭐라 그랬냐면, 내 음악은 하늘의 하늘이 주시는 것이다. 그냥, 그 곡이 막 생각이 나서 막, 생각대로 피아노에 앉아 치면 곡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모차르트 시대에,
그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유명했던 음악가가 살리에르라는 음악가예요.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시면 그 살리에리가 신동 모차르트가 나타나서 자기는 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졌죠. 그런데 그 살리에리도 저 모차르트의 음악은 그냥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쓰는데 힘들어 안 들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살리에리는 이 곡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는 노동이 필요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거를 에르고온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에르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데, 그냥 모차르트처럼, 시인들처럼 그냥 우러나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본성이, 우리 죄인의 본성이 아닌 자들만 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율법도 그런 식으로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요. 그러나 에르곤 하면,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뭐밖에 할 수 없어, 율법을. 지킨다고 해봐야 노력하는 거야, 그냥. 안 되는데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욥처럼 저기 이쁜 처녀가 그러면 안 볼 거야. 내가 쳐다보기만 보면 하나님이 뭐요? 벌 줄 테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거는 본성이, 간음의 본성, 탐내는 본성 때문에 그게 힘드는 거야. 그 우리 본성이, 죄적 본성으로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에르곤 하는 거지, 포이에테스 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포이에오라고 그래, 포이에오.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면, 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가 가져와서 누구 때까지고? 예, 내가 올 때까지. 세례 요한 때부터 나의 때까지. 그걸로서 끝이다. 그 다음에는 그 율법은 불완전했으니까 완전케 된 법, 율법, 최고의 법, 무슨 법? 최고의 법, 최상의 법, 그거를, 그 최상의 법은 은혜와 진리다. 그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깊이 알게 되면, 와, 내가 율법을 에르곤 한다고 웃겼구나. 율법 좀 지키면서 산다고 내가,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러고 폼잡았구나. 참 형편없었던 나구나. 그게 성령이 없을 때 얘기야. 그렇죠. 자, 그거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율법과 은혜에 그 비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응? 너희들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아, 그 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 내가 이때까지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주렸구나, 굶주렸구나. 그리고 목마라 했었다. 그럴 때 성령이 그래, 너는 성령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을 주면 아, 하나님의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나는 맨날 사람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죠, 이러는 아주 뭐 하는 사람? 맨날 법대로 하자. 법대로 살아야지. 법대로. 사랑은 없어. 그래서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것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해서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좋아질까, 고약해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그래 사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 될까? 예,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서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들보다 나을 것도 하나도 없어,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율법은 불완전했고 그 율법을 완전해지면 그게 최상의 법, 그게 은혜의 법이야. 그래서 은혜가 되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율법을 못 지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분이다? 긍휼하다고, 불쌍하다고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야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자기를 믿는 믿음이요. 나는 율법 잘 지킨다니까? 나는 믿음 좋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기를 향한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럼 박사님은 뭐를 믿습니까? 이래요. 율법을 뭐 가져본 일도 없고 전혀 지켜본 일도 없었던 똑같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방인들도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믿음이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은혜를 아직도 몰라. 율법을 지키는 누구를 믿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뭐예요? 은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부족,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부족한 인간.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뭐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믿음. 아시겠죠? 그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즉,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거 다 제치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다. 아무 조건 없이. 자,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진다. 예.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는 청결하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율법에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율법을 충분히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충분히 율법을 자기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뭐라 그러고 살아야 돼? 하나님 저 율법 잘 지킵니다.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위선이요 아니요. 위선이 아니지. 그러나 은혜를 믿고 살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도 없지.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숨기고 그 뭐 잘 못한 것을 잘했다 그래야 되고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 받으려면 만약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지키면 벌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벌을 무서워하게 돼 있고 형벌을 무서워하게 될 입장에서는 항상 정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항상 어떻게?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두려우면 두려움이 있으면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 하기 싫은 거를 하는 마음은 정결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아니다. 그렇지? 그거는 위선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섯 번째는 뭐가 돼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져 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며, 아, 이제 하나님이 보인다. 어떤 하나님이 보인다?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뭐예요? 다르구나. 나는 보니까 죄덩어리구나. 이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르구나.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만큼 지키면 나나 하나님이나 다를 거
나도 하나님만큼 율법 지키고 살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은 사람들이에요? 사탄에게 속았어. 율법주의가 옳다라고 가르치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게 그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 이렇게 보면 peacemaker라고 그래요. peace. peace는 평화입니다. 그렇죠? 평화. 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아주 재미있게 평화롭게 얘기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 와가지고, 우리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이 사람만 끼어들었다 하면 뭐예요? 평화가 깨져. 의견 다툼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오면 뭐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와서 듣고 탁탁 몇 마디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뜻이 같아지고 평화가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를 가르쳐 주면 평화가 와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건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잘못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요, 꼭 다퉈요. 그래서 왜 율법의 해석들이 각각 달라. 그래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데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탁 왔는데, 예, 막, 그 사람을 한경호라고 합시다. 예? 한경호가 탁 들어오면, 나는 있잖아, 무조건적 사랑을 믿거든. 그래가지고 설명을 탁 해주면, 그 조건적으로 믿던 사람들이 뭐예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야.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 왜? 무조건적 사랑은 이렇든 이런 사람 다 조건적이야. 조건적 사람들을 무조건적 사랑은 다 뭐해? 품어. 그러니까 평화롭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율법에서 떠나서 뭐를 받게 되면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되면 peacemaker가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암도 왜 생겼을까? 암이 생기면 안에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렇죠? 왜? 서로 이곳이 자기 땅이라 그래. 그래서 그때 뭐를 배우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 암도 순해지고, 우리 몸도 순해지고,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고, 결국은 암세포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정상세포로 돌아가. 박수. 자, 화평케 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게,
힘듭니다. 아시겠죠? 힘든데. 자, 복을 받은 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 그 율법대로 살라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의 그 나라에 예수님이 왔어. 그렇게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는 율법 안 지키는 놈이야? 율법 안 지키는 놈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냈을 리가 없어. 네가 그렇게 얘기 가르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면 율법을 지키라고 모세처럼 가르쳐야지. 그러나 그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 완전하지 못했던 율법을 완전한 최고의 법, 즉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 최상의 법을 가지고 오셨어. 그러니까 하위법, 하위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착각하고 지키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의인은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오르심이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 아, 그런 사람들의 것이 바로 무엇이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아,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다. 왜? 이 사람만 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이렇게 부부 싸움이 났다. 그러면 그 부부와 함께 상담을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상담 끝날 때가 되면 서로서로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어. 그래서 좋은 상담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알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상담자예요. 아시겠냐?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제 한 말씀 더 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우울해지지 말라. 어떻게 하라? 기분 나빠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말을 할 때는 뭐 하라?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이 너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 조건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쳐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들이 진짜로 정직하면 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라고 하시는 분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은 열받을까 안 받을까 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벌 주신다고 그러니까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천국을 가야 돼. 그래서 교회 헌금도 속이지 말고 충분히 하고 낼 만큼 해. 그랬던 지도자들은 뭐라 그럴까? 그러면 박사님, 헌금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받으면 헌금을 더 잘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안 내면 벌 주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더 어떻게 더 널리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전파하는데 비용이 들 테니까 내가 기꺼이 헌금을 내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야, 이거, 아, 만 원짜리냐, 5만 원짜리냐. 그러니까 만 원짜리 하나 탁 내고 나오면 뭐요?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이런 불편함, 그 마음이 뭐요? 청결하지 않아.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그거는 성령이 알아서 어떻게 다 해주시는 거지. 벌 안 준다. 왜? 무조건적 사람은 벌 안 주잖아요. 우리들의 무엇에 전적으로 맡겨요? 선택에.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선택을 주고, 우리들 마음에 우러나면 하고, 안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안 해도 안 한다고 해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을 탁 받아들이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와, 이게 진짜 오르네. 그래서 그거를 탁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이야. 성령 받았어. 맞아,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고, 웃음이 없던 냉랭한 얼굴이 웃음이 띄고 그래가지고 지금 표정을 보면 처음에 만났을 때 약간 무섭더라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눈이 웃음의 눈으로 변해가지고, 얼마나 참 좋죠, 그렇죠? 이제 내가,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아. 그렇죠?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게 되면 핍박을 받게 돼요. 왜? 그렇게 되면 사단이 위협을 느낍니다.
아시겠죠? 야, 이 자식 때문에 뭐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응? 그렇게 되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팍 고생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 존경했다고. 그리고 높으신 바리새인 다 존경하고 대접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조건적 사랑,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넘어서서 최상의 법,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가르치게 되니까 사단이 그 유대인들을 시켜가지고 뭐요? 맨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돌 던지고 그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구도 알아봤다. 예, 사단도 알아봤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포기하도록 그래서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생스럽게 한다. 그럴 때 이제 하늘에서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는 핍박이지만 하늘에서는 뭐다? 상이다. 상이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요? 제가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크신 상급을 주신다 뭐 상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상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뭐 그렇게 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뭐 자, 이상구, 나는 아주 하나님 일을 열심히 잘했으니까 내가 큰 상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적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상은 뭐냐? 상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다? 상급이다. 그럼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이 상급이야.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이 있을까? 그렇죠? 그, 여러분도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으신 분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주셨다는 거지. 그게 상이야. 그런데 자꾸 무슨 뭐 대상이 있고 뭐 1등상이 있고 2등상이 있고 뭐 3등상이 있고 무슨 장려상이 있고 뭐 그런 식의 우리 이 세상은 다 상도 조건적이요. 왜? 더 잘한 놈은 대상 주고 그렇잖아요. 대상보다 낮은 게 1등상이고, 그 다음에 2등상이고, 이제 주가 안 주가 하다가 주자 하고 한 사람은 장려상이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천국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누구는? 나는. 박수. 자, 보세요. 성경은 다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어떻게 다 들어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뭐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도인들이 다 이처럼 핍박하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아무 쓸데 없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 맛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어떻게? 맛이 탁 이제 확실해져 그렇죠. 근데 너무 짜게 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너희도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뭐예요? 소금이다. 이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이 세상 살이를 조건적으로만 살다 보면 스트레스밖에 없어. 속만 상하고. 그런데 이 스트레스밖에 없는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오며?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그때 살 맛이 나는 것. 그거예요. 아시겠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빛. 이 세상의 어둠, 조건적 사랑의 그 어둠밖에 없는데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빛이 들어왔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 밑에 넣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치다. 그냥 안 보이는 데서 꾹 죽어있지 말라. 아시겠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네가 받은 빛을 전하라. 은혜와 진리를 전하라. 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일단 팔복을 다 한글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